노아스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의 리얼 24시간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이고요. 아, 52분이구나. 안돼! 그 오빠한테! 돼. 네, 씻으러 가봅시다. 오늘 발라주고 또 해주고 수분크림이랑 보습크림 바른 느낌? 네, 약을 챙겨 먹어야 돼요. 감기약 먹을게요. 아, 지저분해. 이거 오늘 치워야겠다. 준비 다 하니까 이제 2시야. 우와, 날 좋다. 구름 이쁘다. 이렇게 낮에 나온 게 얼마만이냐? 밖에 나온 것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낮에 돌아다닌 건 더 오랜만인 것 같아. 지금 이 시간대에 일어나고요, 뒹굴거리다가 한 4-5시쯤 정신을 차리고요, 농협을 갔다 와야 돼요. 이거 카드 내역서를 세무서에 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보고 올게요. 이제 피부과를 왔어요. 요리 영상에서도 막 손 다치셨어요 라고 댓글이 조금 달렸었는데,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냉동치료하러 왔어요.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꾸준히 못하다가 시간 날 때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오늘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삭제가 한번 떨어져 나갔어요? 네,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 괜찮은데 지금 여기였어요? 네네, 거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한번 점이 없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거의 없어요. 뜯는 습관을 하지 말고 그것만 바르다가 여기 뿌리네요. 네.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6시 3시 38분이에요. 병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집 앞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오븐을 새로 사가지고 드디어 저의 첫 오븐 최초 공개합니다. 짠짜잔, 짠짜자잔. 저의 첫 오븐이에요. 오븐이 한 215만원인가? 하고 밑에가 35만원. 지에라가 유명해가지고 지에라로 샀고요. 주변에 이제 쓰는 사람들도 다 거의 다 지에라로 쓰더라고요. 일단 처음 돌릴 때 공회전을 일단 해야 돼가지고 냄새랑 이런 거 제거할 때 200도에서 20분씩 두 번 해줘야 된대. 이제 잘해보자.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 응? 오래씨 지금 4시 32분 이제 모래 산책을 갑니다. 모래가 한 한 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Where are my testicles, Summer? 모래 카메라에 오랜만에 나오네? 응? 돌아와. 아니, 돌아와. 아니, 한 바퀴 돌아와. 재밌었어, 오늘? 응? 네.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지쳤어요,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 아, 얼마 안 남았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월급날이었어요, 여러분.
우와, 저의 월급날이 아니라 제 직원들의 월급날이에요. 21일. 아, 셋셋더니 피부가 땡겨. 지금 이걸 편집하고 계시는 편집자님과 이 영상을 이제 번역하고 계시는 번역자분님들, 저희 세무사님과 저희 어머님과 핸드폰 인터넷 통장이 텅장이 되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희 직원분들이 저보다 가져가는 월급이 더 많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네,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이제 6시 39분이에요. 박스들이 뭐냐면은 아령 박스예요. 제가 아령을 서울에서 이사 갔을 때 요 요가 매트랑 샀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한 번도 안 썼어요. 포장지도 안 뜯었어. 그대로 있어. 노래를 틀고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여기요. 발목 이렇게 잡아주시고 발목 이렇게 발목이 아닌데 나는 좀 그대로 눌러주시면서 치맥 감소뿐만 아니라 척추가 복잡하게 서게 되면서 자세 교정에 아주 좋은 동감 3 2 1 오늘 운동 끝. 안 보이는 거 맞죠? 설마 안 보이겠죠? 눈에 들어왔어. 다 없지. 내일은 저 증명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이제 조금 쉬어볼까? 누워서 띵가 띵가 해볼까나? 녹차를 끓여먹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녹차 이렇게 끓여먹고요. 히비스커스는 밥 먹을 때만 먹어요. 왜냐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시큼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으로 있어가지고 식도가 굉장히 약해요. 밤에 야식을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만 히비스커스 먹고 평소에는 녹차 아니면은 모링가 티백. 지금은 이제 8시 23분이고요 쉬면서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좀 쉴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다. 미쳤나봐. 1시간을 잔 거야. 나 아까 8시 반, 9시, 9시. 아, 3시간을 자버렸네. 와, 또라이네. 1시 17분이에요, 지금. 아, 그래, 화장품 정리 좀 하자. 이니스프리에서 주신 건데, 이것도 이니스프리. 여기가 이제 화장품에서 있는 데인데 하드 비비 쿠션 넣어서 정리 한번 해야겠다. 프라이머 자리가 부스터도 왜 자리가 다 이상하게 변해있지? 파운데이션 또 왜 여기 있어? 내가 아무리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고 해도 진짜. 제가 전주를 온 지가 지금 반년
4일째가 되는데 아직도 화장품 정리를 못했어요. 한번 거실에다가 쫙 깔고 캐비닛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꺼낸 화장품이 절반이었어. 기초랑 클렌저랑 이게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던 거.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때려놓고 한 2시가 다 돼가죠? 자기 전 약 먹고 자야죠. 일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오늘 밖에 외출만 빼면은 여기서 촬영만 추가를 하면은 거의 일상이에요. 거의 전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생활을 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미팅하러 이제 나가고 피부과나 아니면 머리하러 샵다니러 나갔는데 길고 길었던 저의 24시간 아니 근데 짧았다. 너무 잠만 자가지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어쩐지 배가 꼬르륵꼬르륵 거린다 했어. 근데 제가 원래 밤에 막 먹거든요. 하루 한 끼씩. 오늘은 그냥 자야지 뭐. 어쩌겠어요. 어쩐지 기운이 안 난다 했어.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